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39명이 나왔고요. 지역 감염이 11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자, 지역 감염은 4월 연속 10명대로 감소 추세인데 지금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현재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되고 특히 항공권 발급 발권과 입국 시에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7월 24일부터는 교대 선언 목적의 비자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해외 유입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소식 중에 눈에 띄는 게 그 미국 제약사 모더나 백신 초기 임상 시험을 했는데 항체가 100% 성공했다. 이게 초기 임상 단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희망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직 희망도 낙관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100%인데도 아니에요?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검사 대상이 45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으로 45명 가지고 이걸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그 대상자가 적다는 거예요. 네. 거기 또 그 안에 노인이나 이런 이제 고연령층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네. 현재 이상이 이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 판단하기에는 임상 3상도 이번 달 말쯤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3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이게 백신이 성공했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의 신호로 볼 때는 이상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거나 미국 경제에 있어서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현재 임상 3상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는 국가가 중국, 독일, 영국 이런 국가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 개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네. 조만간 3상까지 끝나면 그러면 이제 진짜로 약이 시판될 수 있는 백신이 시판될 단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최종적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희망적으로 바라봐서는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